울타리 난간 위에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던 여성을 구조대원들이 보트 위로 옮깁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태국 북부 치앙라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야기가 소멸된 이후에도 큰 비를 뿌리면서 홍수가 난 겁니다. 태국 북부 지역 3만 4천여 가구가 침수됐고 9명이 숨졌습니다. 야기가 먼저 휩쓸고 지나간 베트남에서는 사망자가 2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상 태풍은 내륙 지역에 상륙하면서 위력이 약해지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열대성 저기압의 위력이 더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Warm air can hold more moisture. So as the atmosphere is getting warmer, the typhoons in themselves are also getting wetter, so they can bring more rain when they make landfall. 미얀마와 중국 등지에서도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11일까지